뇨뇨뇨뇨뇨 타란툴라. 타란툴라 잡는 법을 알려드리죠.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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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림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진동이 왜 이렇게 크지 이번 거? 오! 으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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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쪼꼬쪼꼬쪼꼬 되게 예뻐요. 전 그 이 나무 막대기 이거 나무 막대기 나무? 팬더나무 이거 어디서 구하나 궁금했는데 2,000원짜리 섬 투어 티켓으로 가는 곳에서 우연히 그 섬이 대나무 섬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잔뜩 가져왔어요. 그게 방법이래요. 오늘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게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 봐요. 짜자잔. 산갈치. 거의 용이야. 용어야 용어. 목이 너무 아파요. 목젖이 아직도 덜 쪼그라들어서 목젖이 제 혀 안쪽 위에 안착되어 있어요. 시리어스. 너무 불쾌해. 너무 불편해. 시리어슬리하게 너무 불편해 이거. 괴로워요 솔직히. 일종의 고문 같아요. 혓바닥 안쪽에 뭐 물건 올려두기. 삼킬 수 없는 무언가. 아 끔찍해요. 시리어스해요.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시리어스해요. 너무 괴롭거든요. 일단은 노래 잠깐 끄고 나비보 뱉다고 끄고 제가 공략 아닌 공략을 얼떨결에 찾아들었어요. 바지락 잔뜩 잡고 바지락을 다 그 미끼화 시킨대요. 미끼 물고기 냠냠이 밥화 시킨대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뿌리면서 낚시하고 하면 안 잡힐 수 있는 게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 물고기 냠냠이용 먹이를 뿌려야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해보죠. 뭐 방법이 중요한가요? 사실이 중요한가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뭐 재밌게 할 수 있으면 그거로 된 거 아닐까요? 봤어. 근데 전 지금 사하라 너무 귀여워. 메르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지락을 한 10개 모으고 낚시 한번 하고 10개 모으고 낚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근데 좀 불편해. 이 시스템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이 바지락 모으면 하나하나 DIY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면 또 그 시간이 뭐 그게 리얼리티죠. 그게 동물의 숲의 리얼한 현실 라이프 아닐까요? 그런 점 좋긴 합니다만 너무 느리네요. 이런 건 좀 일괄 제작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일괄 제작. 나 삐뽀 뺐다. 뽀뽀 뺏삐. 나 삐뺏뽀. 나 삐뽀 뺐다. 뽀뽀 뺏삐 뺏삐뽀. 그리고 부엉이 여동생 왔어요. 귀엽죠? 얘가 별 막대기 만드는 법 알려줬어요. 다음 영상엔 그걸 해야겠다. 별 막대기. 나 삐뽀 뺐다. 있었는데? 뭐야? 여기 있구나. 비디오 판도 갈 뻔했어. 그리고 의외로 깨달은 건데 동물의 숲 전작 시리즈에선 그 물고기의 크기가 엄청 확실했거든요? 누가 봐도 농어는 농어. 누가 봐도 막 산갈치 갯장어같이 엄청 큰 애들은 누가 봐도 엄청 컸어. 근데 여기는 차이가 너무 근소해요. 차이가 진짜 농어랑 다랑어가 그 실루엣상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잡아보면은 몇 배 차이 나는데 차이가 되게 안 나요. 그래서 얼떨결에 보면 이게 농어야 뭐 청새치야 이거 구분 안 될 때 좀 있어요. 뇨.
잠깐만, 지금 별똥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별똥별이 되게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있다가 맵에서 샤라랄랄랄라 소리가 나. 그러면 재빨리 물건 내리고 이거 오른쪽 스틱으로 위하고 A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은근 시간이 후해. 후한 듯 굉장히 빡빡해요. 1초라도 망설이면 안 될 수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딱 들리자마자 물건 내려놓고 위 올리고 눌러야 그나마 될까 말까입니다. 오늘은 희귀한 물고기 낚을 때까지는 해보겠어요. 몇 마리를 낚을지 모르겠네. 어? 아니구나. 지금 여기 저기 보이는 실루엣이 누가 봐도 농어죠? 근데 청새치... 근데 날다랑어야? 뭐야 그 뭐야? 그 다랑어일지도 몰라. 다랑치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농어죠. 농어 아니면 넙치죠 뭐. 늪치! 신기해. 난 저 옆으로 본 모양이 너무 웃겨. 어떻게 저렇게 진화됐을까? 모든 넙치가 왼쪽에만 얼굴이 왼쪽으로 몰려있나? 오른쪽으로 몰리게 왜 안 태어났을까? 왜 저우대칭 아니게 태어났을까? 하긴 인간도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하죠. 뭐 정확하게는 중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고. 어? 잠깐만, 여기 있는 벌레는 뭐지? 여기 있는 벌레도 그냥 안락하늘소인가? 뇨뇨뇨, 보이진 않아도 난 할 수 있어! 안락하늘소. 별거 아니었냐? 그럼 이제 팔 거 팔고 DIY 만들고 잡을 수 있나 좀 낚싯대를 들이우러 가보죠. 아이고고. 개인적으로 이거 일괄 제작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고기 떡밥 정도는 일괄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 아, 30개 모으면 한 시간 꽤 걸리겠는데. 뉴 4개 대충 8초 걸리네. 하나 내 시계가 맞았다면. 빨리 이거 쓰고 바로 잡아보자. 뭐 거대한 거라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 출현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0점대로 가나? 0.12%.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스킵. 나중에 이거 막 고수들은 스킵 버그 만들겠지? 제작 시간 스킵 버그 이런 거. 쥐었죠? 약간 깊은 바다가 좋을 것 같아. 얕은 물 말고. 어? 저 F방향밖에 없나? 제일 깊은 곳은? 뇨 뇨 뇨뇨뇨뇨뇨. 아, 못 넘어. 어? 아, 이거 내가 묻은 거다.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여기가 이러라고 있는 곳인가? 나중에 배 타고 섬 여행 가는 업데이트가 있을라나?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왜 세 개밖에 없지 했네. 농어, 농어, 농어. 아니면 넙치, 넙치, 넙치? 아, 내가 너무 위치 안 좋게 뿌렸다. 자, 시작이 뭐야? 시작이 반이야. 너 너무 별 볼일 없다, 야. 눈 감는다, 지금? 아직도 안 먹었어. 아유, 이 정도면 눈 감아줘. 넙치, 가자미. 낚시 꿀팁 있는데 A를 연타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 쪼꼬미. 알리오네. 뭐 여기 아니네. 알리오네죠? 이 정도는. 전갱이일 수도 있겠다. 전갱이구나, 전갱이. 멸치라던가. 찡갱이, 전갱이. 아, 되게 맛있긴 할 것 같은데. 전갱이 무침을 옛날에 먹은 적 있어요, 엄마, 아빠랑. 전갱이에? 뭔가 되게 새콤달콤 물회처럼 전갱이 비빔밥 먹었는데. 이상하게 물고기가 되게 맛있었어. 전 물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전갱이 에이에. 살도 뭔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엉덩이 낚싯대 두 개나 만들었네? 뭐 한 거지? 엉덩이 낚싯대로 설마 안 잡힐 수도 있을까? 아, 다시 한번 해보죠. 낚싯대 들고. 미끼 뿌리고. 아, 10개밖에 안 남았어. 큰일이다 이거. 언제 또 미끼 모아서 또 하냐 이거. 한번 하는 게 너무 일이에요. 노가다 작업이 필요해. 아, 얘 누군가를 고용해야 돼. 바지락 벌어줄 분. 아니, 바지락 버는 건 아니지. 떡밥 모아줄 분 노가다가 필요해. 뇨 뇨.
물고기 미끼밥이 있어요. 똑바. 아 귀엽다. 저 세팅 표현 똑바. 닝. 전갱이 끌리오네. 끌리오네. 끌리오네? 전갱이. 아. 아 너무 괴로워. 이 작업 너무 괴로워요.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야. 하지만 그게 노가다지. 전작에 비해서 노가다성이 좀 커졌어. 멸치? 멸치 좀 희귀한데? 전에는 그냥 조금 한 집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면 상어 한 마리씩 잡았는데 이거는 되게 희귀한 건 되게 희귀하게 나와요. 야 멸치 두 개 나왔어. 멸치 나 이거 저... 기증 안 한 것 같은데. 예하다고요? 클리어? 아, 됐어요. 헉! 잠깐만 조금 크다. 조금 크다. 조금 커. 좀 길어. 길어 길어. 야하게 길어. 조금 애가 뇨 뇨 뇨 뇨. 아니야 농어야. 어차피 농어야. 농! 넙치구나. 야 근데 넙치 실루엣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넙치 거 너무 컸어. 넙치야 너 아 뛰었다. 아 이게 뭐 초코보 머저리 막 여기 물고기 떡밥 던지고 뛰어서 애 도망갔어. 뉴뉴뉴. 넙치 아니면 농어겠지. 그러게요. 실루엣 상은 되게 길었는데 몸뚱이 보니까 굵었어. 길고 굵었어. 야 원업이다. 뉴뉴뉴뉴뉴. 도미네.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네들이. 떡밥 다 떴어. 떡밥 다 썼어. 떡밥도 없어 이제. 또 바지랑 노가다 하러 가야 돼. 으아 움찔움찔. 아,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들어. 물지도 않았는데 땡겼어. 아, 너무 급했나봐. 낑낑대다 빨리 눌러버렸어. 물지도 않았는데. 아, 한 번이나. 끌리. 빨리 끌릴래? 어? 아, 이 새끼 뭐지? 뭐야, 이 새끼. 물고 쳤어. 떡밥이요? 이제 끝났어. 노가다 해야 됩니다. 노가다 바지락 벌어야 돼요. 뉴! 이상한데 나 왜 두 번 놓쳤지? 왜 놓친 거야 불쾌하게? 아 다 팔고 오자. 팔고 오자. 아 떡밥은 안 파나? 진짜 아쉽다. 아 지금 동수 파는 분들이 이렇게 바지락 캐고 떡밥 만드는 노가다 할 때 사실 동수 일주일 뒤에 떡밥을 팔아. 아 개당 200원. 아 개꿀. 모동수 광고 엄청 해요. 내 생각에 멸치. 아 멸치 기증했다. 기증했어 생각해보니까. 만원. 야 좀 된다. 아 근데 진짜로 궁금한데 진짜로 미끼 안 팔어? 미친 거야? 벌어야 되잖아.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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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어쩔 수 없지 뭐. 아 바지락 노가다 엄청 성행하겠다 이거. 이거로 돈 받는 사람이 있겠다. 바지락 10개당 5,000원 사나 이러면? 몇 개당 얼마면 살까? 100개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버는 거 꽤 오래 걸려요. 으 너무 괴로워. 어, 이 노가다를 더 해서 잡아야 된다는 게 나 너무 괴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괴롭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이야. 뇨뇨. 어, 어, 뇨뇨뇨. 내 집 옆에 하나 있어. 뇨! 뚜뚜뚜. 온 김에. 어, 쟤 뭐야? 이 정도 벌었으면 괜찮을까?
뚠뚠뚠뚠뚠뚠. 나 지금 본 것 같아. 어, 눈이 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시력이. 오, 이거 맞았어. 야, 이 정도면은 신의 영역이다. 동물의 숲이 내 눈을, 내 시력을 좋게 만들어줬네. 뇨뇨뇨. 아, 근데 아쉽다. 얘가 잘 안 보여. 산갈치.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너구리 가슴 멍들 것 같아. 나 뭐 만들 때마다 박수 치는데 허구한 날 하루 종일 만들고 있으니까 너구리 가슴팍 멍든다. 일종의 수련법이었을까 저것도? 어, 야, 이 친구도 여기서 낚시하고 있네. 뭐 좀 있니? 내가 보기엔 거기 하나도 없는데. 가야징. 방해하지 말자. 뇨뇨뇨뇨뇨. 타란툴라. 타란툴라 잡는 법을 알려드리죠.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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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시키. 안 오지? 안 오지? 이이 아, 아, 사하라 이씨 깜짝이야 이씨. 뭐야? 뭐지? 물에 빠졌나 얘? 야 정들었는데. 에이 겁쟁이 겁쟁이. 그러게 누가 어? 뉴뉴뉴? 안 보여. 내가 내 숲을 너무 물창하게 해서 안 보여. 아 겁난다 이거. 어디서 급습할 것 같아. 아 저 비싼 건데 잡아야 되는데 보이면. 봐준다 야. 아 그래도 3천 5천원 가량 하는 놈을 이렇게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놓친 건 난데. 이 모양새를 보아하니 가자미겠구려. 이번 동물에서 피 물고기 낚시를 어떻게든 불가피하게 만들었어요. 물고기 낚시를 되게 비슷해. 크기도 되게 비슷한 애들 많고 되게 비싼 애랑 되게 희귀한 애가 크기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출현 확률을 너무 낮게 조절한 것 같아. 전작은 한 집 들어갔다 나갔다 세 번 정도 반복하고 그 남쪽 숲 노가다 한번 가면은 몇십만 원씩 벌어오는데 뭐 꼭 그래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컨텐츠 조절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전 좋아요. 무릇 모든 게임은 천천히 오래 즐겨야지. 금방 만렙 찍을 거면은 모바일 게임이나 하지 뭐 이런 거 하나요. 발딱. 아 근데 이 질감 표현을 너무 잘했어. 은근히 빛나요 저 물고기 비늘이. 찰랑찰랑 하면서 빛나. 난 그게 좀 마음에 들어. 이래봐야 뭐 도미, 농어, 가자미겠지만 옛날에는 동물의 숲 전작 보면 등에 그 상어지느러미 같이 나와있는 애들 있어서 금방 엄청 좋은 물고기는 티가 나거든요. 그 지느러미가 보여서. 이거는 농어 그림자나 청새치 그림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진동이 왜 이렇게 크지 이번 거? 오! 으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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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갈치! 아 이게 느낌이 오네. 진동 크기가 달라요. 이걸 줄은 몰랐다. 봐봐요 아까 봤죠. 산갈치나 농어나 실루엣 차이가 사실 거의 없어. 근데 진동 크기가 엄청나. 진동 사이즈 진동이 달라요 물고기별로. 이걸로 판단하는구나. 이거 진동 간질간질해. 그냥 간지럼 피는 거야 이건. 삐케야 농어죠? 좀 길고. 근데 아까 아까 산갈치 잡을 때는 진동이 거의 무슨 엄청 센 바이브 같은 거였어. 엄청 셌어 이거. 순간 나 이거 이 진동은 이상하더라고요. 이 진동은 진짜 간지럼 피는 거. 이건 간지럼이야. 아까 그 진동은 진짜 특대 그 전립선 마사지용 바이브 같은 거였어. 신갈치 바이브.
야, 신갈치 바이브를 잊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네. 이제 보니까. 야, 신갈치야. 한 번만 더 느끼게 해줘, 너의 그 우람한 진동을. 시편태 같다. 이거는 진동 없어. 이거는 진동도 없어. 농어 진동이야. 농진. 아, 이게 약간 그거 같아. 무슨 성인용품점에서 진동만으로 이건 어디 제품이야, 무슨 제품이군 판단하는 것 같아. 진동만으로 농어군 했어 지금. 얘는 좀 쪼꼬미네. 전갱이는 아니겠지? 클리오네? 엥, 진갱이. 아이씨, 너무 그게 없다. 보람 없다 이거. 넙치 오징어. 아, 떡밥 또 모자라. 또 바지락 노가다야 돼. 쪼롱하기. 아, 마지막 미끼까지 다 쌌어. 아쉽다. 와, 그 전갱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버리고 싶어. 보기만 해도 막 화가 치미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힐링 게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단목 5개, 철광석 하나. 단목 5개, 철광석 하나. 난 들었어. 별똥별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은근 판정 후에요. 그래, 장벽 없겠지? 안심하고 넘어가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샤랄랄랄라 소리 들리자마자 물건 내려놓고 위로 화면 위로 올리고 A를 전타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 환청 들려. 이거 집중하다 보면 현실에서도 환청이 들려요.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흠, 별거 없구만. 넌 별거 없어. 이야, 크고 무섭다. 무슨 원시동물 같아. 무서울 정도로. 야, 신갈치 챙겼지? 하나는 기부하자. 하나는 내 자랑거리고, 얘는 기부하자. 아, 헛것 들려. 지금 별똥별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귀에서. 헛것이야. 내 킹갈치를 받아줘. 크고 우람한 엥? 저 쪼꼬미에 들어갔어? 설명해주세요. 갓갈치. 11m. 날 휘감고도 남아. 와, 무섭다. 가끔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엄청 바다 깊숙이 있는 심해어가 인간의 지능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심해어에게 만났는데 심해어가 막 나한테 몸짓이랑 행동이랑 제스처로 사인을 보내. 근데 서로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심해어는 막 나한테 뭔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 막 내 몸 휘감으면서 인간의 행위 비슷한 걸 막 흉내내. 근데 서로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지능이 있다는 걸 알겠죠. 굉장히 무서운 심해어와의 판타지가 생각이 돼요. 여기는 제가 아까 오늘 기부한 다랑어. 오늘인가? 어? 여기 언제 이런 게 생겼어? 어? 이게 언제 생겼지? 그리고 왜 생긴 거야? 아, 심해 물고기가 몇 개 생기면 이게 물건이 만들어지나 보다. 와, 내 신갈치. 신이다, 신, 진짜. 아, 이런 소설 쓰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의 소설. 고대 바다 어종이랑 인간의 교류. 그 바다 어종은 진짜 신이야. 일종의 신이야. 바다 속에서, 아, 서브노티카 있구나. 표절 의혹 받을 뻔했네. 이미 있는 거였네. 근데 소설이랑 매직이프라는 스토리는 이렇게 생겨요. 아시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어느 누군가에겐 다 소설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짜 10만, 1000만 관객 영화가 되는 거죠. 야, 야, 너무 똥값이야. 9,000원밖에 안 해, 이 내 노력이? 세상에, 너무해. 도미? 야, 도미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이상하네. 아, 귀여워. 나 이쁘금 되게 좋아했는데.
휘동습할 때 되게 좋아하던 무금인데 삽 안 만들었다. 무즈리 다 꺼져. 어디 인간 지나가는 곳에 여기 뜬금없이 캐비닛 있는 거 너무 웃겨. 캐비어도 아니고 캐비닛이 여기 있네. 으아, 야 이거 너무 극한의 노가다다 이건. 어? 그러니까 얘 좀 큰 느낌이다. 야 너 좀 커 지금. 얘, 얘, 좀, 크고 빨라. 어, 진동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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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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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불똥별이, 저 낚시 좀 할게요, 근데. 불똥별도 좋은데, 하단 건 좀 맞아. 해야 돼서! 불똥별님! 불똥별님! 아, 늦었어. 가세요, 그냥. 조롱하기. 조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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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조롱하는 건가, 혹시? 아, 조금이다. 보나마나 정갱이나 알키오네일 거야. 아, 왜 이래? 뭐 손에 뭐 그 아 뭐야? 나 뛰어서 없어졌어. 나 뭐 반사 능력 장애 있나 봐. 없어. 어우. 버퍼링이 있구나, 얘네도. 알키오네, 알키오네. 아, 근데 이 조그만 건 이제 안 잡고 싶어. 전갱이네. 다행이다, 야. 조그만 건 이제 성에 안 차. 이제 그냥 안 잡고 싶어. 크기 보고 사이즈 봐서 야 이거 아니다 하면 그냥 꺼져 하고 싶어. 아 누를 뻔했어. 아 이게 약간 척수 반사가 그냥 튀어나온다. 미끼 물 것 같을 때 그냥 휙 눌러버리고 싶은 게 반사로 튀어나온다. 아 쪼꼬미만 나와. 뭐지? 끼리끼리 논다 이거야? 나도 쪼꼬미야.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와씨 몇 갱이야 이거? 강냉이 아니야? 전갱이 중에서 제일 센 전갱이는 강냉이. 아 저 위에 있는 놈 거슬린다. 이거 잡고 저것 좀 잡아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갱이랑 강냉이랑 같은 건 2밖에 없네. 전혀 연관성도 없는 억지였어. 억지, 억지 중 상억지. 와 가자미 보기만 해도 이제 화나. 이제 가뜩이나 저 맛없게 생긴 군청색이 난 더, 절 더 열받게 해요. 유독 맛없게 생겼어 쟨. 이렇게 얼평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불쾌하게 생겼어 솔직히. 맛없죠 솔직히. 저는 구워먹는 생선요리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먹는 보람도 없고 그냥 먹을 가치가 없어. 스시 제외해선, 스시 뭐 꽁치김치찌개 제외하고는 먹을 가치가 없어. 난 생선은 초밥, 스시 이런거, 회 이런거 빼군요. 누군간 좋아하시겠지만요. 특히 제일 싫어하는거 1, 2위가 고등어 갈치. 그 집에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거. 아 이상하게 싫더라고. 우리 서민식을 대표하는 음식들인데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승무원 옷이다. 어 이쁜데? 혹시 나 바지 안 입고 있는 건가 근데? 꽤 이쁘다. 마음에 드네 이거. 빨리 낚싯대 들어. 빨리 낚싯대 들어. 날 키우네 없어진다. 아니야 전갱이야. 어차피 킹냉이야. 킹갱이, 킹갱이, 킹갱이. 다섯 번 보네 이거. 어감이 너무 귀엽다. 킹갱이. 전갱 전갱. 아. 미끼도 끝났어. 미끼 끝났다고. 어 너무 힘들어. 동물의 숲은 노가다로는 못하겠어요. 지금 뭐야 2시간 2시간 가량 했는데 신갈치 하나 먹고 끝났어. 동물의 숲은 노가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힐링하면서 천천히 해야 돼.